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강동 지역에서 시국행동을 진행하고 있고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우리 강동 주민의 염원을 담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강동 지역에서 지하철 캠페인을 전쟁을 부르는 이 전쟁 연습을 중단하자는 이런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 전쟁 연습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권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괜찮을 것이다, 전쟁은 안 날 것이다, 굉장히 많은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미 남과 북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국가이다라는 것을 북쪽이 계속 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붙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더욱더 불사할 수 있다면서 더욱 이 전쟁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권자들은 정말로 불안합니다. 이 불안함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어떻게든 행동하고자 저희가 강동 지역에서나마 또 우리 서울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 연습의 배후에 있는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는 오늘 보니까 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무기와 전략자산까지 포함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약 두 배 정도를 지금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유엔사라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엔사가 거기에 결합한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유엔사를 아십니까? 저는 그 유엔사가 유엔군, 정말로 수많은 다국적 유엔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사가 다국적 유엔사가 아니라 미국의 유엔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가짜 유엔사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정말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사가 여러분들 방송과 신문에서 보고 있겠지만 남북 협력과 그리고 교류를 판판히 지금 회방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과 북이 교류하려면, 철도를 왕래하려면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사는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리고 유엔사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리고 유엔사 사령관이 다 하나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 미국의 유엔사인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모르실 겁니다. 이 유엔사가 어떤 곳입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이 더 이상 DMZ 구간에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없고 평화롭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임받았던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에 이미 유엔사는 해체, 유엔에서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아직도 우리 한반도에서 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름으로. 저는 우리가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 국민들의 그 미국이 한국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남과 북이 하나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류와 평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는 점을 정확히 시민들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연습은 필요 없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으면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고
전쟁 연습을 부추기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고 그 미국의 딸랑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더불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미국과 함께 손잡고 일본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평화를 원하는데 그 평화를 깨고 있는 것이 바로 유엔사 그리고 그 배후의 미국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군사연습이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 한반도의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자주적으로 평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제는 미국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미국의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학살과 그리고 많은 탄압과 훼망을 놓고 있는 미국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주권자인 시민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TV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목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상과 폭력과 인권과 모든 것이 처참히 무너지는 전쟁이 우리 한반도의 그늘에 있다는 것이 참을 수도 없고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시민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전쟁 알리는 공습 공보? 네, 이런 것들 사이렌이 갑자기 휴대폰을 통해서 오발이었지만 진행됐습니다. 예, 정말 대피하라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단 몇 분이지만 정말 서울 시민들이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언제 벌어질지 저는 진짜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이렌이 울리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갑자기 우리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그런 전쟁의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기후위기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서울의 시민 여러분, 전쟁 연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막대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평택 미군기지를 비롯해서 군산 미군기지, 미군기지에 주둔하면서 단 한 푼도 돈 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전쟁 연습의 모든 예산을 우리 국민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의도의 5.5배나 되는 평택 미군기지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미군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미군의 주둔기지가 우리 한반도에 계속 필요한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 미군기지가 계속 확장되고 전쟁 연습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들은 평화를 위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각 곳곳에서 평화를 원하는 여성들이 행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은 전쟁을 조장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 전쟁의 효과를 누가 다 감당합니까?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본인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니 전쟁을 막아야 되는 정권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정치가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 국민들에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한미 군사 동맹. 그 뒤에 미국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한반도에서 이제 발을 빼십시오. 저희가 우리 남쪽과 북쪽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함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정말로 유엔도 포기한 유엔사 이제 집어치우십시오. 유엔이 유엔이라고 전체 국제적인 기구인 것처럼 포장하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유엔사는 뒤로 물러서십시오. 저희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앞길을, 통일의 앞길을, 평화의 앞길을 열어가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연습을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이런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전쟁 연습을 진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이것을 막아내는데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외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행진, 전쟁 연습 불사, 전쟁 연습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막아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자주적인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